7월 9일 선호사거리에서 민중민주당 정강남포의 힘차게 구호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. 전쟁의 화근, 만악의 군은,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. 우리 민중이 부인되는 새세상 건설하자.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. 금일 북이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. 내가 너는 포근령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고, 내가도 포근령에 나왔듯이 미군은 명백한 점령군입니다.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흥하는 인천의 민중들을 학살했습니다. 인천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쏟아붓고 인천 시가지를 잿더미로 만들며 그렇게 학살로써 이 땅에 들어온 미군입니다. 전쟁의 화근 역시 미군입니다. 76년 전 미군에 의해 우리 민족의 허리가 두둥강이 난 뒤 한순간도 전쟁 책동을 멈춘 적이 없는 미군입니다. 대학불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 대학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마을은 미군이 폭격 연습장을 만들어 전쟁 연습을 하는 바람에 대학불 향기가 아닌 맹쾌한 화학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게 됐고, 밤이고 낮이고 미군이 쏟아붓는 폭탄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죽어넘었으며,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매일 밤을 배를 쓸어가는 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. 어디 이런 마을이 대학립뿐이겠습니까? 미군 입장에 들어와 초토화시킨 마을들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? 전쟁 때는 미군으로 인해 나무가 부서져 양민 50만이 5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.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미군은 피난을 가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폭탄을 쏟아부었고, 폭탄을 피해 굴이나 동굴로 돌아가기로 하면 단 한 명의 한 사람이었도록 초참을적인 사격을 해냈습니다.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은 미군의 성범죄로 유린당했으며, 민중기지 주변에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서울시민 여러분, 우리는 미국 범죄가 하루에도 다섯 번 이상 발생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미국인이 주변 마을 주민들은 언제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몰라 해가 지는 시간이면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한 번이라도 어두운 밤 골목에서 미군을 만나기라도 하면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? 미군이 모여있기라도 하면 두려움에 근처도 가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는 오랜 역사 속 수많은 우리 민중을 학살하고 괴롭혔던 미군에 대한 당연하고 축적된 두려움일 것입니다. 어디 미군 범죄만 있겠습니까? 미군 기지 주변 환경오염은 이미 돌켰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. 실제 미군 기지가 있는 충남 고령의 한 마을에서는 미군 기지에서 유출된 1급 발암물질로 인해 33 가구 중 37명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우리 민중에게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냉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검출됐고, 그곳에 주택이 지어진다면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.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의 그 어떤 책임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땅 민중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이미 미군기지에서 나온 발암물질들로 인해 사람이 죽어나갔던 대로 미군은 그 어떤 책임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민중의 분열을 조장하는 미군의 녹취 전쟁 연습입니다. 이 전쟁 연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평화로 가는 길, 통일로 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.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채 매년 150번이 넘는 전쟁연습, 그것도 북을 지적으로 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가
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들 최고 지도자를 참사하겠다고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전쟁 연습을 3월이고 8월이고 11월이고 매년 매월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?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민족으로 살겠습니다. 점령군이자 전쟁의 화분인 미군이 있긴 있으나 남과 북이 만나 900, 9천 번을 손을 잡고 선언을 한 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이 땅의 민중들은 미군이 벌이는 말에 상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실제로 미군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. 미군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미군 철거는 오로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야만이 이 땅에 단 한 명의 미군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은 충분히 함께 잘 살 수 있고 전쟁 없는